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G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미리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간증수기가 방송이 되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매번 이 간증수기를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평범하게 만나주셨을 때보다 정말 이 벼랑 끝에서 정말 아주 극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네. 그때 정말 은혜가 더 커요. 맞습니다. 오늘도 예. 그런 분이죠?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또 벼랑 끝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았을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 딸이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저 장애가 있어요. 네. 그렇게 장애를 든 엄마로서 그 고통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 신진의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간증수기를 좀 듣기 전에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이제 간증수기 공모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시게 되셨어요? 네. 5월달에 그 간증수기 모집했잖아요. 네. 네. 그때 한번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방송 보고. 네, 방송 보고요. 네. 기도하시고. 기도는 많이 했죠. 네. 그래. 근데 이제 그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고는 어땠어요, 소감이? 뽑힐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보내놓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네. 부담도 좀 되고. 네네. 괜히 여기다가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네네. 예, 이제 얘기 좀 들어볼게요. 따님 교통사고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네. 그 따님 간병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꽤 오래됐어요, 그죠? 네. 이 따님 이름이 뭐죠? 이영은이에요. 영은이. 영은? 네. 이영은? 아니, 영은이한테 이제 교통사고라는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간병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됐어요? 18년 됐어요. 지금 간병하고 계신 지가? 네네. 올해 29살 됐어요. 네. 29이 됐어요? 네네. 그럼 영원 씨 지금 상태는 이렇게 거동은 어때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전혀.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군요. 누워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교회 못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딸 영은 씨 혼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네, 다른 언니가 있어요. 언니. 31살 된 언니요. 아 네네. 그래요. 언니 이름은? 이정은이에요.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였어요? 몇 살 때? 교통사고였어요. 11살 때 12월 22일이었어요. 그 11살? 네네. 11살 때 4학년 때요. 내 성탄절 3일 앞두고 그 사고가 났었어요. 네. 사고 났던 소식 듣고 말이 안 나오더라. 말이 안 나왔어요. 그쵸. 저는 너무나 놀라갖고요. 네. 제가. 근데 그날에 그날이 그 혼자 뭐 놀러를 나갔었는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네, 나갔다가. 제가 매일 새벽에도 그때 같이 데리고 갔었어요. 두 딸 아이들을요. 예, 정은 씨하고 영은 씨를 새벽 기도를 다니실 때 그 어린 딸들을 같이 데리고 다녔다고요? 네, 정원이 그때 6학년이었고 그 작은 딸은 4학년이었어요. 아니 근데 잘 따라다녀요? 그잘 나이에? 따라다녔어요. 네. 새벽에? 네, 그땐 제 신앙성은 잘 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네, 새벽 예배를 같이 두 아이라고 갔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 끝나고 네. 네. 개인 기도 할 때 그때 애가 빠져나간 저는 몰랐어요. 애가. 새벽에? 네.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잘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도 집에 금방 잘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날도 잘 돌아올 거라고 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2시간, 3시간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영은이가? 네. 그러다가 저 사고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 그 전해들었어요. 집 전화로. 누가 알려주던가요, 그걸? 어떤 모르신 분이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전화 왔어요? 애가 그냥 많이 다치기만 했다고 어떻게 다쳤는지 저는 몰랐었어요. 가보니까 많이 다친 거 그때 눈으로 확인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고? 네. 그 병원에 달려갔더니 상태가 어느 정도였어요? 의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식이 없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이어서 거기서는 안 된다. 큰 병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가 산 부천에는 큰 병원을 거기로 데리고 갔었어요. 거기서 계속 그 치료했었었고요. 그러니까는 작은 병원에 일단은 아이를 데려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안 되겠다. 큰 병원을 데려가라. 네네. 그러면 큰 병원을 딱 데려갔을 때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검사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날이요. 응급실 거 데려가서.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의식은 없어요, 그죠? 그때도 의식이 없었어요. 그 병원 의사도 안 좋다고 희망적인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비관적인 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어디 어디가 제일 좀 많이 좀 다쳤다고? 네, 가슴이 많이 다쳐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했었어요. 가슴을. 네, 그 마음 준비를 하라고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마음을 준비까지 하라고요? 네, 그날 못 넘길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려주고 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갔던 건데 네. 근데 아이가 새벽 기도 갔다가 오는 길에 이렇게 그렇지. 사고를 당했으면 네.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막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셨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났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원망도 했어요? 원망 많이 했었죠 속으로. 하나님께 말은 안 했지만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요?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새벽에도 내비 애들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하신지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그것도 성탄절 3일 앞두고 사고 났었고요. 일단은 아이를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의식도 없고 네. 의사 선생님은 네. 오늘 넘기기 어려울 거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남의 얘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진짜 당해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우리 집사님은 네, 또 저도 네. 당해봤잖아요. 당하셨으니 아시죠. 진짜 있잖아요. 그 하늘이 무너진다 그럴까요? 네. 저도 사고 당할 거는 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 상태 굉장히 많이 안 좋다고 그래서 입으로 호흡기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 피가 많이 고여서 집어 넣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뚫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각서를 쓰고 그 목을 뚫었었어요. 목까지 뚫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그거 들어갔었어요. 중환자실로 그날로 바로? 네. 뇌사까지는 아니지만. 네, 직전까지 갔었어요. 뇌사 정말요? 직전까지 네네. 식물인간으로 그냥. 갔었어요. 그 직전까지. 그러면 정말 집안에서도 준비를 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가슴 속에는 또 하고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또 사실은 물론 다친 아이가 제일 불쌍하죠. 하지만 또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제일 또 속상한데 주위에서는 이렇게 위로받기보다는 되게 그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고모님으로부터요. 시고모님.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애를 이렇게 다치게 하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너 죽을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 네, 저한테요. 네. 또요? 그게 두고도 상처가 돼갖고. 그 새벽에 애들 데리고 나갔다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집사님하고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럼 아이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고. 네. 그 중환자실이라는 게 면회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루에 네. 뭐 한두 세 번. 하루에 세 번 해요. 네. 아침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네. 그래도 30분씩. 그렇죠. 네, 네, 네. 30분씩. 그 외에는 다 나가야 돼요. 그죠? 중환자실에서. 네, 제가 보호자 대기실에 계속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애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대기하고 계시고. 남편은? 남편은 전 따로 있었어요. 전 일하러 나가고 그랬었어요. 일은 하셔야 되니까. 네. 아유, 그 일을 한다고 일이 되겠어요. 그래도 이제 뭐 다른 남은 가족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정은이가 계속 그 중환자실에서만 그러니까 영은이가 네. 계속 그 중환자실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어떻게 차도가 보이던가요? 조금 한 열 하루 지나서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간호사가 그렇게 저에게 전해줬어요. 아, 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온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네. 어때요? 변화가. 눈빛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었어요. 아, 그래요? 눈빛이? 네. 엄마를 그래요. 알아보는 것 같던가요? 그건 아직 못 알아보고 눈 아직 못 떴었어요. 근데 조금씩의 이제 몸의 변화가 의식이 이제 깨어나고 예, 이러면서 변화가 오는 거군요. 얼마 만에 또 이렇게 병실을 옮기셨나요? 11일 지나서 중환자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네. 옮겼어요. 네네. 거기선 거기 옮기고 나니까 저보 올라오라고 같이 있으라고 그 간호사가 저는 알려줬어. 그때도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때 어땠어요? 어? 엄마 입장에서 말로 전 세 명을 다 못해요 제가. 아니 그 저는 보세요 중환자실에서 네. 사실은 나올 때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영안실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제가 제일 두려웠었어요. 맨 거기 중환자실에서 맨 시신 나가는 거 계속 제가 매일같이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뭔가 희망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어?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준 중환자실로 왔을 때 예. 우리 저 어머니는 어떤 기도하셨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 다른 기도는 저는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틈난대로 기도했어요. 간호에 보살펴주고 기도하고. 그래도 중환자실에서는 하루에 세 번밖에 못 보는데 준 중환자실에서는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또 마음만은 편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차도가 보이던가요? 이제 조금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었어요. 우는 소리가. 우는 소리. 예. 그게 이제 얼마 정도 지났을 때예요? 다리 수술하고 좀 며칠 지났어부터요. 아, 다리 수술을 먼저. 다리가 좀 다쳤었나 보죠? 그때 다리도 부러졌었어요. 아,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다리를 갖다가 어떻게 수술도 못하고 그냥 놔뒀던 거예요? 네, 그때 폐렴 때문에 금방 못하고 한 입원한 지 한 달 지나서 수술을 했었어요. 다리 핑크는 수술을 했었어요. 그랬구나. 교통사고가 아주 그냥 아주 상태가 아주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 진도를 봐가면서 수술을 하니까. 근데 집사님, 저도 그 옛날에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아는데 아이가 장애가 될 거라는 건 이건 두 번째 생각이죠. 안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그냥 살려주세요. 무조건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럼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영은이가 깨어나고 왜 깨어나게 되면 나를 알아보고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또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에휴. 처음에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우는 소리. 네. 아팠겠죠. 네. 이런저런 수술한 뒤에 아팠겠지만 그래도 입 밖으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 딱 소리를 들었을 때 영은이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 기분 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 만에 영은이가 소리를 내요? 네. 사고 나고 한 두 달쯤부터 그렇게 소리 내기 시작했었어요. 두 달쯤 됐을 때 소리를 내요? 네. 그리고 소리 나고 그 후로도 병실로 바로 올라갔었어요. 또. 아. 일반 병실로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는 엄마 소리 같은 거는 못 하고. 그때는 아직은 못했었어요. 그냥 아프다고 소리만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식이 이제 어느 정도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간호하느라고 우리 저 어머니는 더 얼마나 그 몸이 쇠약해졌을까. 잠이 항상 부족했었어요. 그렇죠. 보살펴고 그러느라고.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음식은 어떻게 섭취를 했었어요? 그때 처음에 코줄 끼고 그 음식을 줬었어요. 코줄 입으로 아직 그때 못 먹기 때문에요. 네네네. 코줄로.
그러면은 또 이렇게 계속 누워 있으면 가래도 생길 텐데. 네, 그걸 빼주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석션이라고 그러죠, 그거. 석션 그 했는데 밤에도 깨어나야 했었고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항상 잠이 부족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엄마가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네. 누가 교대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교대해 주는 사람 없었고 제가 그 주일날 교회 가는 날만 누가 그 주에 아는 아줌마들한테 부탁했었어요. 잠깐. 주일날 아. 교회에는 빠질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때만 잠깐 갔다 오시고. 네. 교회 분들이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차마 제가 부탁을 못 들었었어요. 왜 못했어요? 다 너무 바쁘신 것 같고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 애가 또 워낙 위중한 상태라. 저 집사님, 네. 영은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이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언니, 네. 정은이. 네. 정은이가 2살 많아요? 2살 위예요. 2살 위죠? 네네. 그러면은 6학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정은이도 옆에서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는 저 장애가 좀 있네요. 네, 그때 발달 장애는 그때는 자폐증이라 그랬었죠, 그때. 자폐가 있어요? 그 때문에 가위로 옷을 막 오리고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가위로 옷을 막 오리고? 네, 그래서 네, 옷 자꾸 벗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옷을 학교 갈 때는 살짝 꼬매주고 그랬었어요. 꼬매주고 풀고. 그러면은 정은이도 언니도 네. 엄마가 계속 옆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끝나면 데려가고 학교 갈 때 또 데려다주고 그랬었어요. 계속 그랬는데 고3 때까지? 아. 그러면 여기 영은이 병원에 있고 어떻게 몸은 하나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혼자 둬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하셨군요. 그냥 네네. 옆에 사람들한테 그냥 부탁해서 영은이 잠깐만 봐달라고 하시고 가서 또 언니 정은이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정은 양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일도 학교 혼자 있을 때 직장 혼자 잘 일하러 잘 다니고 지금 네. 직장을 지금은 다녀요? 직장 생활해요? 처음에는 거기 훈련 생활 들어갔었어요. 그 네. 장애인복지관에 넣었어요. 처음에 훈련 생활 들어갔다가 그 한 몇 년 뒤에 근로자를 전환해갖고요. 거기서 일 열심히 잘 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해요 지금 정원 씨는? 거기서 국수 만들고 누룽지 만들고 그거 하는 거 하고 해요. 복지관에서 배운 네. 대로. 네. 그래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아유, 그럼 다행이다. 잘해요. 그렇죠? 잘해요. 거기서 많이 칭찬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월급도 잘 받고요? 네, 열심히 잘 다녀내고요. 그러니까 이제 됐네. 일단 한숨은 못내, 그죠? 놓으셨네. 근데 그 당시에 4학년짜리 둘째 딸은 중환자실 누워있고 큰딸 정은이는 발달장애가 있어갖고 그렇게 옆에서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고 아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많이 그랬었죠. 어제. 응? 매년 저는 이게 뭐지? 맨날 왜 이런 거 이것만 하고 살아야 하지? 딴 생각 안 그렇게 사는데. 혹시 딴 생각 갖거나 뭐 이러진 않았죠? 난 힘들어서 거기 직전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그 애 때문에 하지 못했죠. 그렇죠. 어머니가 잘못되시면 남아 있는 영혼이 누가 돌봐줘요, 그렇죠? 남편이 사실은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신학을 하셔서 네.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목회를 안 하셨어요? 애가 사고 났을 땐 목회 그만둔 지 한참 됐었어요. 네. 아니 목회를 왜 그만두셨어요? 개척교회 했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누가 도와준 사람들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친정 어머니 그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힘들어가지고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더 이상 교인 수도 그렇게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어디서 했어요 개척교회? 저희 사는 집 근처에서 했었어요. 부천? 네, 부천에서. 그러다 하시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너무 힘드셔서 이제 그럼 지금은 그 교회를 그만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두시고는 무슨 일 하셨어요?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이도 뭐 이제 많아져갖고.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그때. 그때는 다른 험한 일 좀 했었어요. 공사장에서. 네. 공사장에서. 그리고 몸이 좀 망, 그때 힘든 하느라고 몸이 좀 망가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원이도 발달장애고 영원이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고 그러니까 그 남편네는 목사님이 공사장 가서 일을 하고 그러셨군요. 네, 다른 뭐 기술 신학 공부하던 사람이나 다른 기술 배운 게 없었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누가 그때 특별히 좀 도움되는 분들도 없었나요? 글쎄, 그럴만한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딱 보면 누구한테 부탁할 줄 모르고 남이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는 드려도 내가 도움을 받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성격이? 네. 그러세요? 네.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교회 분들한테까지도 얘기를 못했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 네. 가끔 엄마한테도 친정 엄마한테도 제가 말을 먼저 잘 하지는 못하고 그랬었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말 전혀 꺼내기도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자 그러다가 이제 둘째 우리 그 교통사고 난 우리 영은 양이 언제 그럼 병원에서 나옵니까? 아니 그 부천 지금 부천 성모병원에서 한 5개월인가 있다가 또 서울에는 서한보건병원에 옮겨가고 10개월 더 있다가 퇴원했었어요. 그 집으로 와서는 어땠어요? 집으로 와서 상태 뭐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때. 그때도 목줄 끼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뺐었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빼고.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요? 입으로는 잘 먹어요. 이제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미음 같은 거, 죽 같은 거 먹겠죠? 네, 밥 먹고 그랬었어요. 누워서? 나중에는. 씹는 것도 다 돌아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말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말은 사고 난 지 9개월 만에 입이 열렸어요. 뭐라고 몇 첫 마디가 뭐던가? 처음은 엄마. 엄마라고. 그리고 찬송가 불러달라고 그랬었어요. 찬송가를 불러달래요. 그 소리를 해요? 네. 무슨 찬송가 불러주셨어요? 예수로 날 구주 삼고. 예수로 날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불러주면은 듣고 표정이 바뀌어요? 네, 밝아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뭐 말하고 먹고는 하지만은 몸이 안 움직이니까 네. 누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누워만 있죠. 그럼 욕창 나잖아요. 그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막 계속 끊임없이 계속 고설표제 하죠. 옆에 붙어서. 네, 저 남편하고 같이 그 1인이고 절인이고. 네. 돌아서 방향 바꿔주고. 네. 그게 지금 18년째라고요. 네. 아니 근데 아이가 9개월 만에 일어나서 엄마라고 하고. 네. 자기가 이제 몸 상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몸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누워만 있으면 누워만 있고 그러면 솔직히 아이 입장에서도 자기 몸 보고 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오는 길에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오는 길에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아이 입장에서도 원망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찬송가를 들려달래요? 네. 애가 원망한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래도 사고 난 건 생각은 기억은 다 돌아오더라고 사고 당했었던 것도 다 알아. 그래요? 다 생각났네요. 근데 그러면 우리 그 저 영은 양이 네. 말을 또박또박하게 합니까? 네. 이제 말을 말에 장애는 없어요?
말에 장애는 없고요. 네. 몸 저는 움직이지 못해서 좀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래요. 움직이지 네. 못하는 것 때문에. 네. 지금 그러면은 어디까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부터 여기서 오른쪽 팔까지요. 왼손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왼손은 써요? 왼손은 써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마비예요? 다 못 움직여요. 그 외출도 전혀 못 하겠네요. 애가 좀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니까 저거 어떻게 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애가 좀 가벼우면 제가 엎으려도 갈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인데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재특수업으로 배우라고 그렇게 통보가 왔었어요, 연락이. 그러니까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으니까 네. 중학교부터 갈 거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계속 진단서만 계속 학교에 제출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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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들어서는 꼭 반드시 입학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재특수업 한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서류 쓰고 그래서 재특수업으로 계속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집에서 공부하는 재택수업? 네. 선생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중학교 때? 아, 네. 네.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면 그게 그 학교에서 공부한 거로 인정이 되나 보죠? 졸업한 거 다 인정받아요. 중고등학교 다 졸업한 거. 졸업장도 다 있어요. 졸업장도? 시험도 봐요? 시험은 안 보고 그냥. 수험만으로? 그 네. 고등학교가 네. 어디예요? 학교 이름이? 네, 고등학교는 덕산고등학교예요. 덕산? 네. 덕산고등학교 졸업이에요? 네. 오정구청에서 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매일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한 분이 오셔서? 네. 그러면 그 영은 양도 그 선생님을 기다리겠네요? 네, 선생님 기다리고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 네. 응?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은 양도 언니도 지금 이제 복지관에서 네. 참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직업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앞가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영은 씨만 지금 누워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집사님 왜 저렇게 힘든 생활을 하실까? 그런데 어렸을 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릴 적 부모님에 대한 또 상처가 아주 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래서 더 아이들한테 어땠어요? 사랑을 쏟았다. 8살 때 부모님이 남남이 됐었어요. 8살 때 이혼하셨어요? 그때는. 네. 그럼 누구하고 살았어요? 저는 어릴 때 친할머니와 같이 지냈었어요. 그러다 5학년 때까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잠깐 있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할머니한테 와갖고 제가 결혼할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친할머니하고 같이. 할머니하고 어렸을 때 자라다가 또 아버지하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친엄마한테 가셨어요. 다시 또 결혼할 때는 어머니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끝까지 두 분이 재결합은 못했네요. 네. 그게 누가 이렇게 미웠어요, 그래? 전 아버지가 이렇게 미웠어요. 네. 한데 그래서 제가 좀 쌀쌀맞게 대하고 그랬었어요. 왜 아버지가 왜요? 술 드셨어요? 술 드신 게 아니라 술은 못 드시고 그냥 새엄마랑 같이 있는 게 싫어. 저는 굉장히 싫었었어요. 새엄마랑 있는 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같이 있었어요? 네. 돌아갔을 때 제가 같이 못 있었어요. 그동안에 작은 딸도 아프고 그러니까 거기만 매달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다 됐어. 그때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리고 갔더니? 갔더니 장례식장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갔었어요. 그때. 근데 작년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절 날 돌아가셨다고 저 동생으로부터 그 다음날 새벽에 급하게 연락이 왔었어요. 작년이에요, 그게? 네. 네. 추수감사절 날이요. 그러니까 작년? 네. 그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는 전혀 왕래가 없었나 보죠? 애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도 한번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나이가 드시니까 거동 다니시고 비번 하시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유, 내가 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좀 할 거리라고. 갑자기 그 생각은 왜 드셨었어요? 그때 너무 죄송했죠. 제가 쌀쌀맞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한 게. 그때 제가 너무 쌀쌀맞게 대하니까 친정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너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는 그러지 말래요? 네,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어머니가 오히려? 네. 어머니는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때 지금 또 불편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좀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시고.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한테 참 못대했던 말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꼭 해보고 싶으셨다고. 네. 네. 그러면 오늘 지금 아버지께서 예, 듣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저 카메라 보시고서 한번 아버지께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네. 아버지. 지금 하늘나라 잘 저 보고 계시죠? 제 아버지,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정말 좋죠? 작년 아버지가 11월 20일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서 이제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버지, 제가 그 아버지 그렇게 아프신 건 저는 몰랐었어요. 저는 애들 아프고 그러니까요. 아버지 그렇게 많이 아프신데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프시면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시지. 들어가신 다음에 소식 듣고 전 너무 죄송했었어요. 제가 쌀쌀맞게 대했었던 것도 너무 죄송했었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언젠가 저 만나게 되면 아버지가 저 집에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요, 저 아버지 모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드리고 싶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네요, 아버지.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 하느님 아버지 곁에 가 계시니까요. 이제 아버지, 이제 아프시지 않으시죠? 이제 아프신 건 다 잊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 그 예수님 계신 곁에서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아, 아버님이 그래도 신앙은 네, 믿음은 신앙, 있으셨군요. 신앙을 하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네. 네. 돌아가실 때? 네. 직분도 가지고 계셨었고 집사 직분까지. 아, 네. 그러셨어요? 네. 그래. 아마 천국에서 아버님도 이거 들으셨을 거고 네. 그 둘째 딸 영은이의 그 회복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뵈면 말이죠. 그런 그 누가 이렇게 묻기 전에 그냥 이렇게 그 얼굴만 보면은 그런 고생 전혀 안 하시는 분 같아요. 평안해 보이세요. 네. 그런 그 얘기 안 들으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 같아요.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한 순간순간마다.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지금 광야 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광야 생활? 네. 거기다 우리 어머니께서 참 이 어떻게 보면 간병 18년이라는 세월을 간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로 지금 이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면서 또 찬양을 우리 영은이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수화 찬양을 배우셨다고요. 이게 사실 이게 작은 때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온라인 또 카페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어떤 한 분 수화 통역사 하신 분 알게 되었고요. 그분 통해서 수화라는 것에 좀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네. 처음에 수화만 배우려고 했었는데 또 사이트 검색하다 보니까 찬양이 좀 눈에 확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게. 그러면 독학으로 하셨어요? 네, 혼자 독학으로 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얼마나 하셨는데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 저는 아니 저는 알아요. 이거 수화 찬양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 16년 걸렸어요. 16년 계속 배워 그. 와, 독학으로 16년을. 아니 영원히 그 영원 씨를 간호하고 간병하는 게 18년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16년을 수화 찬양을 독학으로 배우셨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네. 그저 영은 씨가 잠들어 있는 사이 사이에 그 하셨네. 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환자가 잠들어 있을 때 네. 그때 좀 같이 좀 주무시지. 낮에 그렇게 틈틈이 했었어요. 낮에 했었고. 네.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했었어요. 보고. 네, 보고 동영상으로 이제 배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집사님 오늘 우리 인사 다 드리고 그 끝머리에 그 수화 찬양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네. 제목은 어떤 제목? Continental Singers의 주 없이 살 수 없네로 그 할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Continental Singers의. 네. 네. 그럼 이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이제 집사님의 우리 신진애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아직 장애인 사역한 부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교회 생겼으면 하고 그 이 방송 담임 목사님 좀 보시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거 기도 제목이고. 네. 친정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세요. 친정 어머니 좀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남편께서는 무슨 일 하세요? 아무 일 못 하시고 그렇게 있어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가요? 저보다 7살 많아요. 그럼 60이 넘으셨어요? 65이에요. 근데 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무것도 못해서? 네, 험한 일 했더니 그때 많이 몸이 많이 상했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고? 지금 당뇨 증상이 있었고 그 치료받고 있어요, 계속. 네. 그렇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생활은 또. 어떻게 하세요? 그 딸이 그 해오는 거 이렇게 하고 뭐 이것저것 틈틈이 여기저기서 모아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래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정말 하나님은 또 이게 또 한번 마음 먹고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또 하나님의 또 이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응? 네. 또 그대에 네. 응? 우리 둘째 영은 씨가 또 온전히 회복돼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그렇게 기도해요. 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인사드리고 우리 수화 찬양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증 수기 채택되신 우리 신재 집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근데 사실은 제 주위에서도요 이렇게 간병하시느라고 헌통 하루 종일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네. 자, 힘내세요. 네. 예, 정말 힘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참 어머니,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 네.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렇죠. 저는 물론 제가 뭐 아팠던 딸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저렇게 애지중지 키우셨겠구나 싶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그냥 마음속에 품어만 두지 말고 친정 어머니께 전화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지 어머니께 전화 한번 드려보시는 건 어떨지 싶네요. 그래, 예. 네.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사실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쵸. 거기서부터 네.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부탁드렸던 네. 수화 찬양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